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매우 강으로 세력이 커진 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 강한 태풍이어서 최대 풍속이 사람이나 또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태풍의 영향권인 오늘과 내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충북에서 4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돼 전체 확진자가 129명으로 늘었는데요. 앞서 광화문 집회 참석을 숨겨오다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A씨의 가족입니다. 청주시는 A씨에 대해 역학조사 결과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의 129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청주에 사는 40대 A씨입니다. 지난달 29일 확진된 70대 B씨의 조카입니다. B씨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검사를 거부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청주시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B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확진자는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던 90대 시어머니와 80대 입소자, 직원 등 모두 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사이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B씨가 선행 확진자로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감염자를 발생시킨 40대를 상대로 3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를 적용한다면 B씨에 대한 예상 청구액은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B씨로 인한 77명의 검사비와 본인을 비롯한 확진자 5명의 치료비를 합친 액수입니다. 한편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지역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GPS 자료를 근거로 80명가량이 여전히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되면서 요즘 청주에서는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예외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긴급 돌봄 수요가 전체 원화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요.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도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4살과 2살 배기 아이 둘을 키우는 30대 워킹맘 이모 씨. 맞벌이 부부라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불안 속에 어쩔 수 없이 긴급 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음 불편하죠. 근데 여기 맡기는 것도 선생님들한테 솔직히 눈치 보이면서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집에서도 눈치 싸움, 여기서도 눈치 싸움, 회사에서도 계속 눈치 보이고. 충북에선 지난주부터 2주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어린이집에선 도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주에 비해서는 긴급 돌봄 이용률이 줄어든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충북의 어린이집 등원율은 30%를 넘어 여전히 적지 않은 영유아가 등원을 하고 있어 보육교사들의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뭐 감염이 되었는데 다음날 아무 이상 없어서 무증상으로 등원을 했다거나 교사도 마찬가지로 감염 경로 수단이 조금 파악이 어려운 점이 아직은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있고 교사들도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유치원이나 학교는 등교 인원이 제한되고 감염자가 많은 청주는 아이의 고3을 제외한 초중고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고 보살필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세우고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청주에서는 이번 파업을 둘러싼 상반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 휴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는 파업 중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와 임상교수협의회 전임이사들이 병원 본관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낸 100여 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에서 재논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성공적으로 극복된 후 의료단체, 의학교육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청주 시내 곳곳에서 팻말을 들고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도청 서문 앞에서 의사협회의 진료 중단과 무기한 파업을 중지해달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벌이는 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9월 7일 날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고, 충북대병원은 현재 수술이 20, 30% 줄고 일부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이 제한되는 등 진료 차질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정 간 책임 있는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희입니다. 청주에서도 노후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단속은 1년에 대략 보름 정도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당장 시청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 교대 앞에 설치된 배출가스 무인 단속 카메라입니다. 청주 IC 등 16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차량 사진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중 12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한해 단속이 이루어지며 실제 단속은 보름 정도로 예상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하루 2, 3천 대가 단속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량의 33%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노후 경유차 제한 운행을 제한한다면 청주시 대기질의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에서도 단속이 시작되면서 노후 차량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본인 차량이 단속 대상인지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설치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운전자는 차 오래 타게 운동을 하더니 이제는 노후 차를 퇴출시키겠다는 정책 변화에 대해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옛날에는 차 오래 타게 운동까지 해놓고 오래 탔으면 무슨 상인에도 줘야 될 건데 뭐 이제는 무조건 폐차시키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현재 충북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7만 6천여 대. 내년도 충주와 제천에 이어 오는 2022년에는 도내 11개 모든 시군으로 노후 차량 단속이 확대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괴산군이 지역 대표 축제인 괴산 고추 축제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개막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축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차선책을 개척한 겁니다. 온라인 축제의 성공 가능성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 캔버스 위에서 제20회 괴산 고추축제 개막을 알리는 서예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농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축제 취지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괴산 문화체육센터에 설치된 생방송 온라인 스튜디오. 현장 축제를 대신하는 것으로 괴산군 유튜브 TV와 군 페이스북을 통해 일주일간 매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생방송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갑니다. 전국 각지의 소비자를 연결한 랜선 라이브 형식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즐거운 이런 맛은 느낄 수 없습니다만 괴산 청결고추의 맛은 인기는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배 농민이 직접 출연해 올해 지독했던 악천후와 병충해, 인력난까지 유난히 힘겨웠던 재배 과정을 소개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축제를 열어 소비 촉진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뭐 값을 달라는 대로 줘야 될 입장이에요.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수확마저도 어려우니까 이게 더군다나 더 아주 그냥 고추 생산자가 아주 울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전 행사로 열린 홈쇼핑 특별전에서 괴산 청결 고춧가루는 4,200세트가 완판됐습니다. 괴산군이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괴산장터에서는 오는 15일까지 고추를 비롯한 농특산물이 판매됩니다. 지난해 22만 명이 찾아 현장에서만 13억 원어치를 판매한 괴산 고추 축제가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